여기에 자동차만 다닐 수 있고, 요거 오토바이나 자전거 못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러면 여기선 고속도로 또는 자동차 전용도로일 때 이렇게 오토바이 못 다닌다고 되어 있습니다. 오토바이 들어가면 30만 원 이하의 벌금형입니다. 보시죠. 옆에 차, 요거 보이나요? 보이나요? 보일까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앞에 차한 대는 들어왔어요. 처음에 차. 요 차는 들어왔어요. 갓길에서. 근데 갓길이 끊어집니다. 근데 그 다음에 또 들어와요. 양보 안 해줬어요. 그럼 자기가 뒤로 빠져도 계속 밀고 들어와요. 근데 빠진 줄 알았어요. 계속 밀고 들어옵니다. 이건 안 보이죠? 후방 영상 보겠습니다. 지금 이렇게요. 이렇게 합쳐지는 데인데 끝에 가서는 점선이 없어져요. 없어지고 이제 끊어집니다. 자, 점선이 어디까지 있어서 끊어지나 보세요. 이제는 없어져요. 없어지는데 계속 쫓아오면서 꾸역꾸역 밀고 들어와요. 블박차는 아까 한 대는 이렇게 들여보내줬고요. 또그 뒤에 오는 차는 실선이니까 지금 내가 지나가는 데 들어오겠지 하고 안 비켜줬어요. 그리고는 내시에서 사라진 거예요. 블랙박스에는 보이지만요. 지금 보세요. 자, 이때 이제 내가 안 끼워준 거예요. 이제 여기서 딱 이제 점선이 끝나면서부터요. 아까는 봤어요. 아까는. 근데 이제 안 끼워준 거예요. 안 끼워주고 뒤로 빠진 줄 알았어요. 그리고 여긴 점선이니까 이제 더 이상 못 들어오겠지 생각했어요. 근데 꾸역꾸역 밀고 들어와요. 꾸역꾸역. 꾸역꾸역. 예. 여기 꾸역꾸역. 트럭은 23톤 암롤 트럭입니다. 이 사고. 누가 가해 차량입니까? 블박차가 차한 대는 비켜줬지만은, 그러나 그 다음에 실선 구간에서, 실선 구간이니까 내가 그냥 가요. 근데 꾸역꾸역 들어와요. 그리고 차안 보였어요. 1. 실선 구간에서 무리하게 꾸역꾸역 들어온 승용차가 가해 차량. 2. 옆에서 차한대더 들어올 가능성 있는데 이를 확인하지 않고 하는 블박트럭이 가해 차량.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네. 100%가 승용차 가해 차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건 승용차가 가해 차량 100%입니다. 근데 승용차는 블박차가 자기를 일부러 안 껴줬다. 고의사고다. 이렇게 주장한답니다. 경찰에 접수됐는데요. 경찰은 블박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합니다. 상대는 블박차 100%라고 합니다. 우리 보험사도 상대 10%만 나와도 다행이라고 합니다. 상대 운전자는 블박차 고의로 사고 냈다고 합니다. 이게 블박차 화물차 100%가 맞나요? 경찰은 승용차 갓길 주행은 거기에 대해서 왜 갓길 주행했느냐? 6만 원, 30점. 그거면 끝나고, 그리고 그것과 무관하게 누가 사고를 했는지 따지는 거다. 그리고 네가 사고 냈다. 이렇게 경찰께서 말씀하시는 게 맞나요? 여러분들은 100%가 꾸역꾸역 들어온 승용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블박차가 아까 처음에 양보 안 해준 거, 그건 점선구간에서 양보 안 해서 거기서 기다려야지. 거기서 꾸역꾸역 계속 들어오면 됩니까? 그리고 블박차가 혹시 꾸역꾸역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도 있으니까 한번 실금 쳐다보지 못한 거, 그것은 블박차의 일부 잘못이라 할수 있겠죠. 그 잘못 얼마까지 볼수 있겠습니까? 자, 가해 차량은 결정됐고요. 과실 비율. 1. 승용차 100% 잘못이다. 2. 혹시 꾸역꾸역 들어오는 차가 있을 수 있으니 실금 살폈더라면 하는 아쉬움. 블박트럭 20내 30. 3. 50대 50. 4.
불박차가 더 잘못이라는 의견은 없었어요, 아까요. 여기까지만 하면 되겠죠. 여러분들의 의견은 어떠십니까? 실금. 그런데 상대 보험사는 불박차 100%, 불박차 보험사는 불박차 90%를 얘기한다니 자다가도 억울해서 잠이 깬다고 하십니다. 미칠 지경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의 의견, 승용차 100%라는 의견은 70%입니다. 거기를 왜 꾸역꾸역 들어와요? 힐끔 힐끔 아쉬움 조금 있을 수도 있다. 24%입니다. 반반이라는 의견이 6%인데요. 저도 승용차가 안 되면 들어가지 말아야지. 거기를 왜 들어옵니까? 저도 승용차 100%에 이 마음을 가지면서 그래도 혹시 말 안는 차도 있으니까 무리하게 온 차도 있잖아. 그리고 마치 자기랑 나랑 23톤 트럭이면 덤프트럭 똑같은 거죠. 눈높이가 서로 다른데 우리는 눈높이가 같애라고 착각하는 승용차도 있으니까 차가 계속 합류지면서 도저히 차가 못 지나 좁은 데가 아니고 차가 올 수도 있는 곳이니까 힐끔 한번 쳐다봤더라면 하는 그러면서 아이 그래 더러운 놈 들어가라 양보해 줄 수도 있고 아니면 빵 너 오지 마라고 할 수 있는데 그러지 않고 그냥 간 거 그거 한 20, 30%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입니다. 그런데 승용차가 피해 차량이고 불박차 가해 차량이다? 전혀 동의되지 않습니다. 동의가 안 됩니다.